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사랑이라고는 한 움큼도 내어주지 않던 부모가 세월 흘러 이제 늙은 부모 잘 모시라고 합니다. 젖 먹여 키운 값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무도 뻔뻔하게 자식된 도리를 강요합니다. 어려서 상처입은 마음이 여전히 치유되지가 않아 부모에게 도대체 내게 왜 그랬는지 묻고 또 묻고 싶은 마음을 쓸어내립니다. 나이 들면 자식 키워보면 부모 마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자식을 키워보니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때 부모의 행동입니다. 도대체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아이의 조그만 몸뚱아리에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허구헌 날 매질을 해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가슴이 어떡하라고 허구헌 날 그렇게 욕바가지를 퍼부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자식에게 무자비하리만치 행동했던 부모가 지금은 뻔뻔하다 못해 너무도 당당한 모습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도 밉지만 부모라고 하니 최소한의 도리만이라도 하며 살자 마음먹었는데 염치 없는 그 부모라는 사람들의 요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부모들은 그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 자식으로서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 이제 그만 인연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월에 올린 나이 들어서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에 대한 글들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 며칠 전에 제가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읽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이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글 쓰신 분께서 문장을 끝맺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간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글 쓰신 분의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면서 글을 조금 몇 군데 손봤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던 40년 전 이혼하고 각자 자기 인생 찾아 자식 버린 부모님. 저는 친할아버지와 의붓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여기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합치면 제 사연이 될 듯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이 약 물고 살아왔고 여태껏 자식 노릇하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제일 서럽고 원망스러운 것은 부모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게 부모로구나 하는 따스함을 부모에게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가족이 행복했던 기억이라도 있었다면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50이 넘은 내가 아직도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부러운 것을 보면 나는 아직도 영혼이 미숙아인가 봅니다. 나는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 악물고 공부 마쳤고 결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 부모에 대한 기억이 나와 같은 것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제 남편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라 사랑이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지요. 어린 자식 버리고 자기 인생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부모 두 분의 말년은 기초수급자입니다. 아마도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을 받는 것 중에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기초수급이 끊기니 자기 인생 책임지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집도 돈도 없어야 자신들에게 나랏돈이 나오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도 미운가 봅니다. 잘 사는 게 죄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28살 아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혈육인 이 아들이 제게는 자식인 동시에 부모입니다. 살면 살수록 내 부모가 이해가 안 되니 더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부모님에게 30년이 넘도록 가면을 쓰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물질적, 정신적, 자식 노릇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차고 넘치는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돈만 요구하면 그나마 좋으련만 자신의 신세 한탄과 비참한 삶, 그 모든 하소연을 나한테 하고 본인들의 뒤틀린 대인관계 그리고 자격지심을 나에게 쏟아냅니다. 무시한다, 서럽다, 나쁘다 등등. 원인은 엄마 자신인데 그걸 모릅니다. 내가 조곤조곤 잘 말씀드려도
내가 너 아니면 누구에게 말하냐며 또 반복에 반복을 거듭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너는 딸이 없어 이 다음에 어떡하겠냐며 제 걱정 아닌 걱정을 대신합니다. 저 같은 호구 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처음 써봅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제 가정은 행복합니다. 나의 유일한 스트레스요 불행의 원인은 친정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엄마는 내가 못 살면 너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테니 나 살 때까지는 잘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젠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긋지긋. 이것밖에는 달리 표현이 없습니다. 저련하면 내 마음이 괜찮을지 의문이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싶네요.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그 기억을 날마다 나에게 꺼내서 상기시켜주는 80의 가난한 노부모를 버리는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일까요? 감히 말하자면 자식을 28년간 길러온 내가 볼 때 제 부모님은 자식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아니 왜 내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자식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살피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기분이 나쁘진 않은지, 밥은 먹었는지 늘 궁금하고 나이 먹어도 이쁘고 걱정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에 대한 내 마음의 찌꺼기는 지긋지긋과 억울함, 그리고 내가 자신들의 부모인 양 요구하는 부모에 대한 분노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실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 남아 멀쩡한 내 가정이 있는데도 마음 한켠에 웅크리고 절대 치유되거나 치환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글을 쓰니 숨이 조금 쉬어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내내 가슴 아프셨죠? 아, 부모들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아, 대단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와 자식에게 가한 고통도 모르고 염치없게 구는 부모에 대해서는 너무도 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부모에게서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 사과 받으면 상처는 말끔히 씻어지는지, 사과 이후에는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지, 부모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부모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자면 책 한 권 분량이나 나올 만큼 긴 이야기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쪼개서 조각조각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사연자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시자고요. 사연자는 이제 이 염치 없는 노부모와 절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신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일까 하는 죄책감에 괴롭죠. 부모 자식 관계는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으로서 자식에게 빚을 먼저 갚고 자식이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죠. 이런 이치로 보자면 사연자의 부모님은 어린 자식에게 빚을 갚지 못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악성 채무자입니다. 심리상담 분야에서 자식을 너무 방치하거나 또 너무 집착하는 이런 학대 행위를 하는 부모를 독성부모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독성부모는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 어느 부모나 처음엔 다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성찰하려 하지 않고 심리적 치유를 외면하면서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주고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독성 부모를 두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자식은 부모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부모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영영 부모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화해하고 싶어서 자식이 말을 해도 부모가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성인이 된 자식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는 이 지독한 독성 부모와는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면 끊으라고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식을 착취의 대상이나 분노의 배설구로 생각하는 부모와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면 확실히 해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멀어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자신의 내적인 힘을 길러서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관계에 끌려 들어가거나 혼자서 나는 나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죄책감에 괴로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독성 부모와 관계를 끊고자 할 때 자신이 못된 자녀인 것 같은 이런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모의 행동과 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상처받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더는 그 상처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남이 해코지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부모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못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괜한 자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못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뭐 항상 착해야 되는 거야? 천사로 살아야 돼? 아니 나도 못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좋은 딸이 되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 자식을 착취의 대상이나 분노의 배설구로만 여기는 부모에게 가면을 쓰고 못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모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책감은 자신이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고 못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측면은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 괜한 것으로 마음을 들복지 않게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하늘이 맺어준 아주 특별한 인연이긴 하지만 그 인연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연애 인간관계와 다를 바 없어요. 노력 없이, 정성 없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관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면 나중에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않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늙어서까지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면 자식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그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관계가 특별한 만큼 특별하게 정성을 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별하게 상처를 주니 자식으로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전생의 빚은 서로 싹 갚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사연자분께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